아침의 건강 비결,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앞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공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짜잔, 이겁니다. 자, 보시면 뭐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많이 드시나 봐요. 아, 남편이 집에 텃밭에서? 이렇게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길러가지고 이렇게 한 보따리씩 갖다 줘서 잘 먹고 있어요. 풋고추 같은 거는 진짜 된장만 찍어 먹어도 아삭아삭 맛있어요. 예, 맛있죠. 천연 비타민 아니에요? 고추는 네. 사과의 20배가 넘는 비타민 C가 들어있잖아요. 대신에 맵지 않은 고추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상추가 부교감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네, 되거든요. 상추도 도움이 되고 토마토는 말해 뭐예요. 항산화제가 정말 풍부하고 저런 음식 드시면 배변도 아주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음식을 드셔서 선생님께서 NK세포가 2000이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건강 비결도 궁금한데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짜잔. 보시면 맛있는 멸치 볶음입니다. 그리고 두유예요, 두유. 나이가 들면은 골다공증이니 뭐 무릎 관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예 어떻게 칼슘 많은 걸로 먹는 뭘 먹어야 되나 하다가 멸치가 아주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유, 멸치는 집에서 금방 해. 그런 식으로 해. 그래가지고 두유는 이제 밤에 막 배가 막 쓰리잖아. 언니 오밤중에 막 쓰리지. 그럴 때 이제 밥을 제대로 먹고 막 이러면 안 쓰린데. 나도 안 쓰려. 그래 잘났다 그래. 야식 대신. 야식 대신에 배 부르고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두유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 컵, 두 컵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야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을 망치는 혈관 건강을 또 망쳐주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화 흡수 잘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남는 게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지방질로 다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화로 가는 급행 열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